보면 느림의 대명사 달팽이가 마을을 등에 지고 가고 있죠. 5번은 음악 문제입니다. 음악 먼저 들어주세요. 훌렁훌렁훌렁 내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렁 돌아 앞머리도 신이 나서 아름다운 울릉도. 효과음으로 처리된 가사는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춤의 이름입니다. 비틀다라는 뜻의 이 춤은 무엇일까요? 1960년대 미국에서 생겨난 사교 댄스라고 하는데요. 답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안 들어주세요. 흔들흔들. 오, 비틀비틀. 있습니다. 비틀비틀. 울렁울렁울렁 되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 돌아 뱃머리도 신이 나서 비틀비틀. 뱃머리도 신이 나서 비틀비틀. 아름다운 울릉도. 비틀비틀 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울릉도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시간 정도 걸렸어요. 배? 네, 배만. 배만? 네. 울릉도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오징어잖아요.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 혹시 가져왔어요? 네, 당연히 가져왔죠. 근데 울릉도 오징어는 왜 더 맛있어요? 울릉도 오징어는 다른 곳에 비해 이제 바다 바람도 더 잘 받고 햇볕도 잘 받아서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마음만 썼지 실행을 못하신 분들 지금부터 울릉도로 오세요! 정답은 음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정답은 트위스트입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직접 출제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FX의 비타민 누나입니다. 네, 대구 경북 친구들을 이렇게 골든벨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100명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네, 문제 드릴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찾았던 문경엔 정말 유명한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개는 조선시대 때 영남과 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에서 가진 이 고개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VCR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문경 세제입니다. 세제는 둘 다 I, E 맞춤법을 맞춰줘야 됩니다. 세제 둘 다 I, E로 되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랑우탄은 풀피리를 만들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늪지대에 사는 고릴라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긴 막대기로 물의 깊이를 잰다고 하는데요. 태국 사찰의 마카크 원숭이는 관광객의 머리카락을 낚아채서 이것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잇몸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안 들어주세요. 치실, 칫솔, 양치, 이쑤시개. 그러면 오늘 문제가 지금 원숭이가 문제였거든요. 그럼 원숭이 흉내 한번 내볼까요? 지한 친구.